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제가 보통 그림을 그리죠. 연상작용을 위해서. 보통은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뭐예요?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얘는 국세주문이에요.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필요적 전치입니다. 어디를 달려요? 도로를 달리죠. 도로교통법도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거는요.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합니다. 즉 행정심판을 제기해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신 소의 대상은 원처분주의를 취합니다. 이와 구분할 것은 재결주의라는 게 있죠. 재결주의란 원처분이 아닌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원처분은 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 기본 강의는 아니지만 설명드린다면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특별법, 일반법, 그 개별법은 재결에 의해서 원처분 자체가 대체된 걸로 봐요. 따라서 행정심판이 재결된다면 원처분은 대체가 됐기 때문에 소멸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재결만 소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재결주의는 논리 필연적으로 뭐다? 필요적 전치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필요적 전치 안에 오히려 많은 부분은 원처분주의예요. 재결주의는 이만큼밖에 없어요. 개별법이 몇 개 없어요. 따라서 개별 여기 보세요. 재결주의는 필요적 전치다. 맞죠? 포함관계에서. 근데 필요적 전치는 재결주의다. 틀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십니다. 자, 논리 맥락을 잡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안다는 베이스로 나가다 보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쟁점 답안지를 통해서 기본 강의도 제가 7월 말쯤에 한번 6월 말 7월 초에 촬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례를 위한 실전 강의도 촬영을 할 겁니다. 필요적 전치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18조 2항과 3항도 변호사 시험 선택형 지문에는 출제된 바가 있어요.